선생님을 찾아오시는 손님분들에게 당부의 말을 한다면? 저는 그렇습니다. 저희 집에 이제 찾아온 손님이기 때문에 올 때든 갈 때든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다가 그냥 그냥 이웃집에 놀러 오시듯이 편하게 오셔서 차 한잔 먹으면서 그러면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?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. 좀 어느 정도의 이제 친분이 쌓이고 이렇게 이제 뭔 계기가 있어야지만 이제 내 집 드나들듯이 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런 계기가 없으면 그냥 점사만 보고 가시고 나는 이제 좀 뭐 혼자 이제 제가 집에 법당을 지키다 보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서 좀 수다도 떨고 떨어지고 가고 싶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보살이라면 선입견들을 다 갖고 계시니까 혼낼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되게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선입견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편안하다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언젠간 그렇게 되겠죠.